봄이 깊어가면서 들녘의 들꽃이 지천입니다. 약재로 쓰던 흰 민들레는 간이나 위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확인돼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새봄이 되면서 토종 야생초인 흰 민들레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농민들은 민들레 수확이 한창입니다. 잎도 야생보다 튼실합니다. 이 농가는 유기농 인증을 받아 깨끗한 민들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유기농 석류나무 아래에서 재배합니다. 이 강한 햇볕을 막아주기 위하여 이 석류나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. 민들레는 뿌리를 두고 줄기만 수확하기 때문에 잎이 금세 자라 사계절 동안 8차례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약용과 식용으로 이용되는 흰 민들레는 온 줄기가 없고 굵은 뿌리에서 잎이 무더기로 나와서 비스듬히 퍼집니다. 꽃은 4월에서 6월에 핍니다. 흰 민들레는 온도에 민감한 작물이지만 고추나 오이 등 시설 채소보다 소득이 1.5배 이상 많습니다. 어린 잎은 생채로 먹거나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. 뿌리는 튀겨 먹고 꽃은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십니다. 다양한 요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. 민들레 김치, 초무침, 보쌈 등 다양합니다. 뿌리는 주로 약용으로 사용됩니다. 이 농가는 발효 액기스, 환, 꽃차, 즙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흰 민들레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병 개선 효능이 있습니다. 특히 간기능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첫째, 간이 좋습니다. 간이 좋으면 피도 맑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? 혈액순환할지 항암, 위장질환, 면역력, 염증이 좋다고 합니다. 간질환과 위염 치료에 좋은 흰 민들레가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중뉴스 정혜지입니다.